한라산의 자생하며 가축들의 먹이로 쓰였던 조리대가 이제는 천연 식생을 잠식하는 애물단지가 됐습니다. 2030년까지 조리대를 제거한 후에 식생 변화를 살피는 연구가 진행 중인데요. 조리대 관리에 7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한라산 해발 1700m 일대입니다. 넓게 펼쳐진 초지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한라산에 자생하는 조리떼가 사방을 뒤덮고 있습니다. 말과 가축의 먹이였던 조리떼는 한라산 방목이 금지된 30여 년 전부터 빠른 속도로 한라산 전체를 잠식했습니다. 해발 500m부터 1700, 1800m 고지까지 서식지를 넓히면서 한라산 전체 면적의 95%를 점령한 상황입니다. 산철쭉과 구상나무 장관을 기대했던 탐방객들에게는 낯선 풍경입니다. 아니 이건 저희 여기 한라산만 와갖고 본 것 같고요. 여기 전체적으로 보니까 많이 자라 있는 것 같고 이렇게 보이네. 계속 이거만 이런 평지에 있는 데는 다 이렇게 많이 자라 있는 것 같고요. 한라산을 뒤덮고 있는 조리떼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일부 지역을 시범 벌채한 뒤 이후 식생 변화를 관찰하는 모니터링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제주도는 지난 2016년부터 5년 동안 1차 시범 제거를 마쳤고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40억 원을 투입해 마라도 면적의 1.6배가 넘는 50헥타르에 서식 중인 조리떼를 벌채했습니다. 한라산 연구부는 조리떼 제거 지역에서 나타나는 식생 회복 여부, 그리고 제거한 조리떼가 다시 자라는 기간 등을 파악해 효율적인 벌채 계획도 수립할 예정입니다. 종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기존에 이제 조리떼 양이 얼마나 감소했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는 건데 지금 벌써 3년 차쯤 됐으니까 조리떼 양은 거의 감소 많이 했고요. 새로운 종들도 이제 막 출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그 종들이 뭐 일시적인 종들도 있고 장기적으로 나타날 종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 1년간 더 모니터링을 하면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2030년까지 진행되는 이번 연구 사업을 통해 한라산 생태계를 위협하는 조리떼 관리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